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화이자가 이제 장시작하기 전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 화이자가 이제 백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히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일단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미장 마감 후, 물론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이미 그 전에 나왔지만 네. 공식적인 발표는 미국장 끝나고 나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랬다가 지금 이제 시간외로 상승을 하다가 그냥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시간외 선물이 뭐 공화당의 부양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뭐 컨퍼런스 보드.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 지표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상승을 계속하다가 그 계속적으로 심리 지표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꺾여요. 꺾이는 게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실적 지표 발표가 있고. 지표 발표가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꺾여 버리면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 실적을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좀 불안 요인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뭐 결정적인 거는 인텔의 경쟁사가 있죠. AMD요? 네. 예. 내일 새벽에. 실적이 있어요? 네. 아. 내일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 예. 있죠.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테슬라보다 더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예. 그 AM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베이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스타벅스나 3M 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주변에 영향을 줄 만한 비자나 이베이 같은 경우는 연택과 관련돼서 네. 야, 정말 좋았냐. 실적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올라왔던 만큼 이게 반영을 할 정도로 실적이 좋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야 이게 워낙에 이제 단기성 매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줬다라면 네. 오늘 미국장의 움직임 결국은 화이자라든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내일 아침에 AMD가 또 어떻게 발표하는지도 저는 궁금하네요. AMD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 만약에 시장이 이거 다 반영됐지라고 생각하고 또 매물 내놓으면 이것도 좀 불안해질 것 같아서 실적 자체보다는 좀 반응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는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흐름이 어디로 튀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AMD가 이미 급등을 한 게 그렇죠. 네. 그 인텔 문제야. 효과도 있었고요. 네. 그 전에 이미 새로운 반도체 칩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게 양산이 되면서 인텔이 못하는 6나노인가요? 7나노인가요? 그쵸. 하면서. 예,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일정 정도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뭐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지 내일 뭐 그 부분도 관건이고 3M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실적 발표도 있어서 상당히 재밌는 대형 기술주 앞두고 맛보기 어닝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연속성이 이어지려면 얘네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시장이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뭐 내일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늘 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인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다 매수한 것도 아니고요. 네. 일부 전기전자 업종만 뭐 1조 넘게 네. 순매수한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크게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의미부여를 하려면 오늘 맛보기 미국의 어닝 시즌 결과가 네. 양호하게 나오고 그 결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또다시 강세를 좀 보이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내일 영향을 네. 주고 그다음에 또 페이스북도 실적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잘 나오면서 물론 이제 FOMC도 뭐 네.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닝 시즌에 대해서 차익 욕구를 내놓기보다는 더 상승한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줘야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지 지금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이거는 기관도 외국인도 개인도 다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게 지금 개인이나 외국인 아니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도 방향성이 없는 게
현금화를 너무 많이 시켜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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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따라서 매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 종목에만 그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뭐 흔히 말해서 치고 빠지는 장세 네, 네. 계속 그런 식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개인 투자가 분들 같은 경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고달픈 많이 힘드시겠어요. 예.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야 정말 좋은 장이긴 하겠지만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힘든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장을 길게 보기에는 좀 더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일단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시장에서 나가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돈은 많고 이게 근데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유동성과 쏠림이라는 의미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유동성은 많은데 이거 어디 갈까 하다 그쪽으로 훅 가고 이런 흐름이 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파산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훅 치고 올라가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호가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호가 차이가 좀 큰 그 네. 구리라든지 은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상품 시장이 수급에 의해서 네. 갑자기 튀어버리는. 예. 은 같은 경우는 또 뭐 계속 3일 연속으로 7%씩 막 급등을 네, 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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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사후 약방문으로 말은 그러죠. 아, 금이 올라가는데 은이 안 올라서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네. 사실은 수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게 필요한 건 연속성인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뭘 봐야 될지 사실 섹터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미국 상황에서의 섹터의 흐름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을 전략으로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번의 기회를 잡아라. 키움증권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통상금 2,100만 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